죽여줄까?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쯤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살인마 해수. 나 이 아저씨가 진짜 야 이 너냐 이. 그리고 그를 쫓는 미친 여자 복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눈 두 사람의 복수극 지금 시작된다. 노점상을 운영해 동생과 먹고 사는 복수는 살짝 모자라지만 누구든 건드리면 귀엽고 큰일 나는 성깔의 소유자. 이 자리는요? 나 박복수의 자리예요. 내가 10살 때부터 일했던 곳이라고요? 아저씨, 왜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아저씨 계세요? 거침없는 욕설을 맞받은 더 거침없는 패대기. 그러나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녀의 반격. 미친 여자 소문값을 톡톡히 해낸다. 우리 공장에 여공이 하나 있어. 근데 얘가 너무 버릇없이 굴어. 몇 대 쥐어박았다. 얘가 그걸 찍은 모양의 휴대폰으로. 혜수야, 뭐 하나 부탁하자. 그리고 며칠 후. 휴대폰 받으러 왔습니다. 가주세요. 그의 마지막 경고. 연희 씨, 이 문 닫으면 당신 죽어요. 그러나 무참히 닫히는 문.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언니 대신에 집안일을 하던 동생 나리. 방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인기척에 상황을 확인해보려 하지만 자신마저 끔찍한 일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태수에게 잡힌 나리. 너한테 기회를 줄게. 지금부터는 도망치는 거야. 만약에 네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난 그 사람도 죽일 거야.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 내가 죽일 수 없는 사람. 그 시각 복수는 하나뿐인 여동생 은정과 장난을 치며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마침 나리가 그에게서 도망치던 중 이곳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등교길에 나리를 경찰서에 데려다주기로 한 은정. 그런데 그때 태수가 그들을 막아섰다. 그 시각 뒤늦게 두 사람을 따라가던 복수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지만 이미 동생 은정은 살인마 태수의 소나기에 붙잡히고만 상황이. 생사의 기로에선 동생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는 그녀. 위기엔 늘 그랬듯 거침없이 상대를 꺾어야만. 그렇게 간신히 은정을 구해내지만 상태는 이미 심각한 상황. 언니가 병원에서 불러올게. 어? 알았지? 그러나 은정 앞에 먼저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살인마 태수였다. 이렇게 한발 늦은 복순이 슬픔에 애간장을 태우는 사이 사라졌던 나리가 다시 그녀를 찾아온다. 은정이 어디 갔어? 어? 말해, 말해, 어디 있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찾을 수 있어? 어떻게든 동생 은정을 찾아보려 하지만 태수는 그런 복순의 희망을 비웃듯 은정을 살해한다. 그리고 지금껏 죽여온 모든 사람들처럼 도자기 속에 한 줌의 재로 가둬둔다. 한편 놈을 잡기 위한 연습에 돌입한 두 사람. 어떠냐 다시 하자. 복순의 머릿속엔 온통 그를 향한 복수뿐이다. 이렇게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그저 칼 한 자루뿐. 며칠 후 모든 준비를 마친 복순이 나리의 도움을 받아 놈의 근거지에 도착했다. 태수가 없는 틈을 타 집안을 샅샅이 살펴던 복순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지하실로 향하고. 아직 온기가 있는 화덕문을 열자 눈에 들어오는 도자기와 동생 은정의 이름이 적힌 표시. 아득해지던 그 순간 외출했던 태수가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다. 상황은 점점 긴박하게 돌아가고. 복순 언니! 도와요! 미처 동생의 유골을 손에 넣지 못한 복순은 황급히 자리를 뜬다. 준비 없이 놈과 마주친다면 복수는 물거품이 될 터. 다행히 간발의 차로 몸을 숨기는 복순. 그러나 시민자의 기척을 알아채는 놈의 육감도 만만치 않다. 결국 나리가 태수에게 발각되고 젖먹던 힘을 다해 도망친다. 어린아이답지 않은 기지까지 발휘해보지만 결국 태수에게 붙잡힌다. 너 잡혔어? 어떻게? 손에 넣은 나리를 차에 태워 태수가 만나러 간 사람은 바로 의뢰인. 그가 부탁했던 물건을 건네준다. 그래, 수고했다. 다음에 보자. 그런데 다음 언제? 내가 연락할게. 안 할 거잖아 또.
내가 지금 형한테 구걸하는 거야? 피하고만 싶은 순간, 그리고 그때! 멀리서 들리는 복순의 목소리. 나리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그럼 제배의 반가움도 잠시. 태수의 그림자는 점점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인을 마무리해야 하는 태수와 그에게 하나뿐인 동생을 무참히 잃은 복순의 피할 수 없는 대결. 과연 그들의 핏빛 복수극은 어떻게 전개될까? 아저씨가 내 동생 죽였어요? 서로 다른 두 괴물이 펼치는 숨막히는 추격전. 몬스터.